미분할 때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 하고 각각의 여섯 개 함수를 미분을 해봤어요. 그죠? 대표적인 것들 미분해보고 그것들로부터 이제 좀 섞여 있는 것들, 섞여 있는 것 두 개, 세 개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합성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봤죠. 그거 이제 다시 리비스트 하자면 함수 두 개가 있어. 함수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미분할 수 있으니까 함수 두 개가 있는데 그 함수 두 개, 함수 두 개가 있는데 그 함수 두 개에 대해서 더해서 미분하는 놈은 이랑 같은 놈은 각각 미분해서 많은 놈이랑 같게 되더라 이렇게. 그리고 뺀 놈은 두 함수 빼서 미분한 놈은 각각 미분해서 뺀 놈이랑 같더라 결과가 운 좋게도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함수 곱한 놈 전체를 미분하는 놈은 그다음에 얘 한 번 얘 한 번 미분해서 더한 놈이랑 같게 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합성 함수 두 개 함수가 합성된 거의 미분은 앞에 거 한 번 겉에 거 한 번 안에 거 한 번 미분한 놈이랑 같더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분은 뭐냐면 우리가 여섯 개 함수에 대해서 미분에 대해서 다 알면 그 한 개짜리 그러면 두 개 이상은 전부 다 어떻게 요거에 의해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 왜냐면 그 여섯 개 함수들이 뭐 지지건 뽑던 어떻게 하건 얘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지. 왜? 그거 찢고 뽑는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합성함수 이거밖에 없단 말이지. 여섯 개 함수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러니까 요 범주 내에 다 있으니까 어쨌든 어떤 함수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미분을 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여섯 개 함수에 대해서는 그죠? 나머지 함수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섯 개 우리가 주로 쓰는 여섯 개 함수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형태든지 다 미분할 수 있다. 그죠? 단지 이 귀찮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으로 올게요. 적분으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냐면 한 개짜리 적분에 대해서 지금 좀 해봤어요. 오케이? 네. 여기서 로그만 좀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해봤어. 대충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어떠냐면 이 당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게 좀 뭐냐면 미분할 때만큼 나이스하지는 않더라. 그죠? 한 개짜리 해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 함수들의 몇 개 똑같이 저것처럼 함수들이 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합성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케이? 네, 그죠? 그래서 함수들 각각 있는데 두 개 더한 거에 적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랑 같게 되는 거. 뭐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뭐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뭐랑 같았으면 좋겠냐고. 각각 적분한 거랑 그죠? 각각 적분해서 더한 거랑 같으면 좋겠지. 그죠? 그러면 굉장히 나이스하잖아. 그죠? 왜냐면 이거 지금 이해가지? 그러니까 함수 두 개 더해진 거를 한꺼번에 미분하는 거랑 각각 미분해서 한 거랑 같아주면 이게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그죠? 예. 뭐냐면 한 개짜리만 알면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분을 하는데 두 개 더해진 거 각각에 대해서 적분할 줄만 알면 두 개 더해진 거의 적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돼요? 빼기도 마찬가지지. 빼기도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운 좋게도. 미분할 때 저랬으니까. 그럼 곱셈 볼게요. 두 개 곱해서 적분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한 거랑 좀 같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F 적분하고 G하고 그 다음에 G 적분하고 이렇게 해서 더한 거랑 같아주면 좋겠죠. 그죠? 그죠? 왜? 미분할 때 약간 이런 거였으니까. 미분할 때 어땠냐면 F 한번 곱해진 거가 있으면 F 한번 미분하고 G 한번 미분하고 그래서 더해서 같았잖아. 그죠? 그지? 그러니까 적분할 때도 예, 그죠? 요랬으면 좋겠잖아. 그죠?
F 한번 접근하고 G 한번 접근한 거랑 같았으면. 아 그럼 나이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가 안 되지 이거. 같지 않지? 예. 여기서부터 이제 어그러지는 거야. 예. 우리에게 악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죠? 왜냐면 미분할 때랑 접근할 때는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넘어가면 되게 나이스하다고. 근데 접근할 때도 그죠? 꼽쌤도 미분할 때랑 같은 맥락으로 넘어가주면 되게 나이스한데 요게 나이스하지 않다고. 마찬가지로 합성함수 이거 이거의 접근은 어떻게? 겉에 거 한번 겉에 거 한번 하고 안에 거 한번 그죠? 이렇게 뽑혀진 거랑 같아주면 참 좋겠죠. 그죠? F 한번, G 한번. 그죠? 근데 이건 안 갔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냐면 수학이든 다른 내용이든 뭐냐면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더 이렇게 곁가지를 붙여 나가는 작업이지.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때 나무가 자라면서 곁가지를 이렇게 생성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거에다가 하나씩 붙여 나가야 이게 안 무너진다고. 그죠?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거를 자꾸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새로운 나무를 자꾸 지으려 그러면 이게 지식이 하나로 안 된다고. 한 나무가 안 되고 막 나무를 또 심고 또 심고 해가지고 나무가 엄청 많아진다고. 그러면 이게 내 나무인지 네 나무인지도 구별도 안 돼. 막 그죠? 예.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로 판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같은 부분이 있으면 같은 부분은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지. 예. 네. 그런 것들이 뭐였냐면 더하기 빼기. 그죠? 미분에서 이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낯설지 않잖아. 그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특히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상식선으로 그죠? 배우지 않아도 아, 이럴 가능성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런 거야. 그죠? 안 배워도 이런 거고. 접근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냐면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아주 나이스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아, 따로 새롭게 배웠다 생각하죠. 아, 그냥 우리 상식선에 오케이네. 그죠? 그러고 나서 이런 거 이제 미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 상식선에서 약간 벗어나는데 그죠? 그래도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두 개를 미분하는데 한 놈씩 가끔 미분해 가지고 더 해 주니까 같더라. 예. 요게 조금 좀 그럴 수 있는데 그죠? 뭐 그 정도 내에서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냐면 상식 내에서 충분히 아, 요거 조금만 예. 우리가 인지해 주면 되는 정도. 그죠?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상식 내의 그 바운더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야. 뚱딴지 같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어떤 걸 배우면 항상 이게 뭐야? 자, 이게 그 우리가 기존에 알던 지식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 내에서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되는 거면 아 그냥 아 이거는 아 그냥 아 그렇네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알던 내에서 좀 많이 낯선 경우. 뭐 여기 같은 경우도 그죠? 여기 같은 경우도 요런 것들은 조금 있죠. 그죠? 한번 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거. 뭐 이런 것들을 예. 그죠? 근데 이것도 약간 좀 타고 들어가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야, 적분 와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우리 상식에 좀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요 정도 되면 되게 나이스하단 말이지. 그죠? 왜? 이거 미분하는 거랑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잖아. 근데 이것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 똑같더라는 거지. 우리가 막상 해보니까. 그죠? 지금 녹화되고 있죠? 예.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똑같더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미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얘 꽃샘에 대해서 적분하잖아요. 두 개 꽃펴진 거를 적분하는데 이거랑 갖게 되는 식이 없어. 이렇게 갖게 되는 식 자체가 없다고.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이거 합성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갖게 되는 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큰일이 되는 거지. 이 여기로부터 적분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은 뭐냐면 곱셈이든 합성함수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이 등식으로 딱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좀 복잡하지만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적분은 곱셈과 합성함수는 적분해가지고 등식으로 나오는 갖게 되는 놈 자체가 없어요. 등식으로 넘어가는 놈 자체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어떤 함수들이 있는데 두 개를 곱하거나 합성함수 된 놈들은 적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식으로 공식이 있으면 이게 적분하는 게 미분이랑 똑같아. 그죠? 똑같이 넘어간다고. 근데 이게 공식 자체가 없다고. 이게 갖게 되는 식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를 안 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벽에 딱 막히는 거지. 이러니까 어떻게? 이때부터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킬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좀 특별한 테크닉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특별한 경우에만 되는 거지. 특별한 경우에만 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등식이 그러니까 모든 식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넉넉히 있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일부분 특별한 경우에 되는 놈이라도 좀 끌어오자 만들어내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 결국은 뭐냐면 얘를 뭐야 미분으로부터 끌고 와야 되지. 적분 공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미분으로부터 끌고 오는 것밖에 없어. 왜? 지금 부정 적분은 전부 다 미분으로 간 거를 다시 거꾸로 가지고 오는 작업이야.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미분과 예, 미분의 역순인 거야. 적분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는 거야. fg 미분 한 개 f 프라임 g f g 프라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적분을 할 거예요. 적분해가지고 이제 가져올 거야. 그러면 이걸 적분을 할 거야. 전체를 이렇게 다 적분할 거야. 그러면 얘 이제 덧셈에 의해서 이것까지 이렇게 각각은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서는 이상이 없지? 예. 왜? 요 위에 덧셈에 대해서 요거 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FG 곱해진 거고. 그죠? 미분해서 적분하니까 다시 원상복귀 됐을 거잖아. 그죠? 미분은 이렇게 가는 거고 적분은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죠? 갔다 왔으니까 원상복귀. 그 다음에 얘는 뭐 이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이대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거를 적분해 가지고 적분 안 한 게 결과가 나와야 돼. 그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놈이 있는데 어떤 놈이 있는데 얘를 적분했더니 적분 기호가 사라진 놈. 그리고 어떤 함수만 나와야 돼. 왜냐면 적분해서 나오는 결과치는 어떤 함수가 돼야 돼. 적분 기호가 사라진 거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예, 뭐 이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두 개가 생겼잖아. 한 개만 있으면 그죠? 한 개만 있고 뭐 이러면 얘는 얘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기 위해서 얘 하나만 남겨놓읍시다. 얘 하나 남겨놓고 얘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뭐 다르게 해도 돼. 얘를 남겨놓고 얘를 남겨도 돼. 뭐 이렇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이게 어떤 두 함수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했더니
각각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되는 놈이랑 갖게 되는 일반화된 식이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만들어지니까 일반화된 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거에 그 좀 특수한 케이스라도 좀 되는 경우라도 좀 찾아보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뭐냐면 이거 지금 뭐냐면 잘 보세요. F'G하고 G하고 어쨌든 뭐냐면 F'도 뭐 어떤 함수를 미분한 거잖아. 미분한 함수가 뭐 그게 뭐 다항함수 미분하면 다항함수 될 거고 그죠? 그 삼각함수 미분하면 삼각함수 될 거고 그죠? 어쨌든 얘가 미분된 거든 아닌 거든 함수잖아요. 여섯 개 함수 중에 하나고 또 함수니까 어쨌든 함수 두 개를 곱한 거잖아. 그거에 대한 적분. 오케이? 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요거 두 함수 곱한 걸로 나왔어. 그죠? 예, 요거는 지금 오케이야. 뭐냐면 적분해가지고 적분기호 벗겨진 게 나왔잖아. 그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뭐냐면 다시 적분된 게 남아있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얘만 적분기호를 벗길 수 있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뭐냐면 차선책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남았으면 이건 이거를 해결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두 개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보면 어쨌든 미분된 거든 안 된 거든 어쨌든 함수 두 개 곱해진 거를 적분했더니 두 개 곱해진 거 나오고 나머지 이렇게 이게 적분된 게 나와야 되는데 적분해야 되는 게 남아서 그렇지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거 이 부분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적분되는 적분 가능한 한 개짜리 함수가 된다면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한 개짜리 함수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요 f 곱하기 g 프라임이라는 요거 곱해진 함수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적분 가능한 여섯 개 함수들 있죠? 예, 우리가 한 개짜리 함수들을 적분할 수 있는 그 함수가 된다면 그러면 얘는 지금 적분이 되는 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게 f가 뭐 x제곱이다. 그리고 g'이 뭐냐면 뭐 x분의 1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x가 되잖아요. 그죠? 두 개 곱해진 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막 이렇게 섞인.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어쨌든 요 뒤에 놈이 어떻게? 어쨌든 적분을 벗길 수 있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개짜리 적분으로 가능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으로 커버 가능한 거라면 그러면 얘 두 개 곱해진 거의 적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하나 지금 맥락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일반론으로의 두 함수 곱셈에 대한 적분은 없어요 일반론으로 미분처럼 이렇게 대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얼마나 나이스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았으면 좋겠는 거지 뭐냐면 곱셈에 대한 미분은 굉장히 나이스한 거지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경우에 다 적용 가능한 거지 근데 곱셈에 대한 적분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적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 미분으로부터 끌어와 가지고 겨우시나마 예, 조금이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요 뒷부분이 적분 가능한 놈이라면 우리가 적분할 수 있다 곱셈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어떻게 되냐면 그 합성함수 저거 저쪽으로 갈까 네. 그러면 FG 전체 프라임에 F'G, G'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전체를 적분을 하면 그죠? 그러면 얘는 미분했다 적분하니까 그대로 합성함수 될 거고 얘는 F'G에 G' 그죠? 요렇게 나오죠? 돼요?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를 적분했더니 요렇게 됐다 그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를 그냥 적분했더니 이렇게 되는 게 합성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인데 요 안에 거를 미분한 놈이 곱해져 있어야지 있으면 요렇게 합성함수로 나올 수 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합성 함수 중에서 어떻게 일반적인 합성 함수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된 거? 요 안에 있는 합성되는 요 첫 번째, 그죠? 요 함수를 미분한 놈이 뒤에 달라붙어 있을 경우에만 합성 함수로 접근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안에 거 미분된 놈이 달라붙어 있는 놈만 접근이 된다고.